안녕하십니까. 몽키 테니스의 레드 몽키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데디 몽키입니다. 오늘은 그 신청 레슨, 3일차. 주제가 뭐죠? 연습 게임, 이제 구장에서 클럽에서 칠 때는 실력 발휘가 되는데, 시합에 가면은 좀 이 실력 발휘가 100% 안 나오는 느낌이다. 예, 이 방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이거 참 진짜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 참, 연습할 때는 참,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실 이게 연습할 때는 이런 게임이 아니니까, 좀 첫 번째로 멘탈적인 부분에서 부담감이 없죠. 뭔가 실수를 해도.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좀 자신감도 있고,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 그런 분들은, 첫 번째로는 그 시합 경험이 좀 부족한 분들, 시합을 많이 안 나가신 분들은 나가다 보면 상대가 어떻게 치는지도 모르고, 그다음 상대의 또 스타일, 약점, 단점들, 어떤 식으로 어떤 샷이 강하고 어떤 샷이 약한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잘 못하니까, 그래서 예전에 보면은 시합 나가서 자기랑 시합을 다음 게임에 붙을 사람이 있으면, 상대가 있으면 그분들 게임하는 거 뒤에서 이렇게 보고, 그죠? 그렇죠. 네, 맞아. 보고 저 사람 저걸 못하구나, 네. 이렇게 한번 이미 트레이닝을 하고 시합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무래도 우리 또 데디몽키님은 그 수강생 회원들이 대부분 또 중상급자 시합 다니는 분들이 많으니까, 네. 정확한 팩트를 아마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도 몽키님이 생각하시는 그 지금 이번 댓글에 대한 그 팩트는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저한테 이제 오프라인을 해서 받으신 분들, 중상급자 특히 시합을 다니신 분 많기 때문에 요런 케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요런 분들이 케이스가 굉장히 많은데, 이분 공통적으로 겪는 게, 시합뿐만 아니라 동네 그 클럽에서도 내기 게임이 또 약하죠. 예. 이게 왜냐면, 자, 내기와 시합, 이 연습이, 연습과 그냥 우리 클럽에서 편하게 시합하는 것과 다른 게 뭐냐면, 이기고 지고 승패가 달린다는 거죠. 예. 거기서 승패가 달려버리니까 스스로의 위축. 예. 왜? 에러를, 우리가 그냥 이 승패가 달리지 않는 그냥 클럽에서 그냥 운동 삼아 하는 게임에서는 내가 이 샷에 대해서 에러를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런 개념으로 시합 게임을 하시다가, 시합은 한 포인트 한 포인트가 굉장히 귀중하죠. 소중합니다. 이 포인트를 따야, 그죠? 내가 그 다음 게임을 이기고, 시합을 이겨야 그 다음 라운드로 진출하는, 거기서 이 승패에 걸린 시합에 샷 선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샷 선택이. 그리고 이게 저 손님 중에 그런 분도 있어요. 3대 3쯤 됐을 때, 아, 이 사람이 왼손잡이구나. 상대편이 3대 3쯤에 갔는데 저 사람 상대방이 왼손잡이인 거라는 알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 전에 긴장을 많이 하죠. 긴장을 많이 하고 이제, 그죠?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빨리 파악하지 못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게 참 중요하죠. 저는 저를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시합 때 이제 저도 지도자 시합을 나가면, 우리가 이제 워밍업을 하죠. 몸풀 때 한 5분 정도 워밍업을 하면 골고루 한 번씩 다 이제 줘봅니다. 포핸드도 주고, 백핸드 주고, 그 다음에 낮은 볼 줘보고, 약간 높게 줘보고, 그 다음에 발리 들어왔을 때 포발리, 백발리, 일부러 발밑으로도 넣어보고, 그래서 한 번씩 둘러봅니다. 그래서 얘네 상대방이 뭘 잘하고 뭘 못하고, 왜냐면 어느 정도 중상급자분들은 그런 거를 느끼실 건데, 이 딱 라켓 빼는 것만 딱 봐도 이 사람은 이쪽 뭐 예를 들어 백발리에서 흔들리지 않겠구나 하는 그런, 보통 우리 느끼시죠? 뭐 예를 들어 이렇게 동호인분들 이런 표현을 하죠. 잡혔다. 백발리 몇 번 딱 줘보면 백스윙이나 빼는 타이밍이나 임팩트 딱 맞는 거 보면 저 잡혔구나. 포인트가 잡혔구나, 백핸드가 잡혔구나, 이런 거를 느끼실 건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이걸 보시는,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내가 특별히 자신 있는 샷, 예를 들어 포인트에 자신 있으면 이 포인트는 흔들리지 않죠. 중요한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뭔가 내가 백핸드에 뭔가 불안함과 약점을 가지고 있으면 중요한 순간에 흔들리죠. 그죠? 그때 딱 흔들리고 에러 나오는 순간부터 위축되고, 이제 흔히 하는 말로 멘붕, 멘탈 붕괴에 오는 거죠. 왜? 우리말로 절봉이라 하죠. 절봉이 갑자기. 손이 이렇게 부들부들 떨리는 걸 보고 절봉이라 그러는데. 저도 얼마 전에 그 절봉이 왔었어요. 왜냐면 저희 사실 지도자라고 해서 그렇게 그 시합 때 그 멘탈이 안 나가지 않거든요. 모든 지도자들, 사실 프로 세계적인 선수들도 그렇죠. 게임을 하다가, 그죠? 뭐 이런 자기 마인드 컨트롤이 안 돼서 라켓을 깨버린다든지.
이게 그래서, 네. 왜냐면 상급자 수준이 올라갈수록 뭔가 약점이 노출되면 상급자들은 컨트롤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약점이 노출되는 순간에 계속 거기만 집중 공략이죠. 왜? 그만큼 쉽게 포인트를 따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죠? 자, 단편적인 예로, 우리 이제 중상급자 분들이, 우리 클럽에 이제 초보분들이나 신입회원들이 이제 좀 이제 구력이 안 되시는 분들이 오시면 게임을 해줄 때, 예를 들어, 내 혼자 상급자고, 세 명이 다 초보다. 중급자 정도? 완전 초보. 초보나 하수 정도 된다. 그러면, 자, 상급자분이 들어가셔서, 내 파트너도 하수고 상대편 둘 다 하수다. 나만 고수다. 이렇게 했을 때 공을 세게 칩니까? 약하게 칩니까? 약하게 치죠. 약하게 칩니다. 그죠? 왜? 기술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내가 특별히 내가 잘 치려고 하다가 한 포인트 주는 것보다 그죠? 머리 위로 넘겼다가 짧게 놨다가 뛰게 만들고 흔히 가지고 논다 그러죠. 그렇죠. 백핸드 못 치면 백핸드 중요한 순간에 백핸드 탁 주죠. 그죠? 그래서 듀스 만들고 그죠? 너에 대해서 내가 조금 무게 있는 샷 주고 그죠? 그러니까 시합에 대해서 샷 선택은 그런 식으로 가야 되거든요. 근데 연습할 때는 너무 잘 칠래. 그러니까 뭐 아니면 더죠. 잘 쳐도 그만. 못 쳐도 그만. 왜? 승패가 안 달렸기 때문에. 안 걸려있기 때문에. 그죠? 예. 그래서 그런 분들은 샷 선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샷 선택이. 왜냐면 내가 이 공을 시원하게 끊을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자, 근데 찬스볼이 왔어요. 내가 이 공을 파워 있게 끊을 수도 있지만 이거를 만약에 이 찬스볼을 너무 힘있게 치려다가 날렸을 경우에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네? 내가 이거를 힘있게 치려고 하다가 조금 늦거나 힘이 들어가서 에러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같은 찬스볼을 맞았을 때 굉장히 두려움이 떨죠. 네, 그런 경우가 없어야 됩니다. 자, 우리 고수분들이 공 치는 걸 보면 찬스볼인데도 그렇게 세게 치지 않습니다. 아사리 초보분들이 하수들이 봤을 때 야 저거를 왜 세게 안 치고 안 끊고 왜 저렇게 안전한 선택을 할까 그게 두려운 거예요. 이걸 내가 에러 했을 때 그 다음에 오는 그 여파가 정말 두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에러가 하고 나면 이제 우리 아까 전에 좀 전에 레드몽키님 말씀하셨듯이 절봉이 오는 거죠. 예, 왜? 이 샷에 우리가 공 임팩트 때 맞는 이 힘 조절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잘못 한번 힘을 썼다가 네, 그런 것에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그런 절봉이가 오는 분들은 네. 분명히 이유가 있겠죠. 네,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자 연습할 때는 우리가 편하게 공을 칠 때 연습할 때는 이 힘 주는 포인트를 그죠 잘 맞추죠. 힘 포인트 주는 포인트를 잘 맞추다가 내가 잘못된 샷 이렇게 너무 파워 있는 샷을 치려다가 이 힘 주는 게 꼬이죠. 꼬입니다. 그게 바로 키네틱 체인이 꼬이는 현상인데 그 키네틱 체인이 한번 꼬여버리면 이 힘 조절이 당장에 복구가 안 됩니다. 키네틱 체인이 한번 꼬여버리면 그 당일날 복구가 안 됩니다. 제가 항상 손님들한테 하는 말인데 잠을 자야 돼요. 그러니까 근육이 경직이 오고 관절이 굳으면 이 근육이 풀리려고 하면 저는 잠을 자고 일어나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손님들한테 제가 늘 하는 말이 시합을 다니시는 분들한테 하는 말이 내가 눈 뜨고 태행상에 처음에 나갔을 때 처음에 척구를 굉장히 부드럽게 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척구를 세게 치지 마라. 척구 딱 세게 치는 순간에 키네틱 또 꼬입니다. 그러면 그 날 하루 종일은 또 팔 또 떨고 다니셔야 되는 거예요. 네, 명심하셔야 됩니다. 맞아요. 참 이게는 진짜 이거는 이번 댓글은 사실 중상급자뿐만 아니라 사실 초급자들이 절봉이가 제일 안 오는 것 같아요. 겁이 없으니까. 그죠? 맞아요. 그냥 발리를 해도 그냥 막 들이대잖아요. 그죠? 예. 네. 네. 우리 그 초급자 클럽도 제가 운영하는 클럽도 보면 다 들이대요. 그냥. 예. 네. 그리고 포인트에 대한 계산이나 이런 것 자체를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그냥 즐기는 테니스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시합을 다니시고 일하는 분들을 혹은 지도자들도 마찬가지로 와, 그런 진짜 절봉이 한번 오거나 이럴 때는 게임 전체가 진짜 잘 안 풀리죠.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 중에 일단 연습량이 또 많고 또 거기에 대한 몸의 익힘도 좀 자신감이 생기면 연습 때 자신감, 그러니까 연습량이 많은 분들이 자신감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또 결국 시합에서 또 나타나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우리 방금 대디문김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절봉이가 오기 싫다면은
일단 테니스장에 나서 일단 연습도 많이 하시고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처음부터 세게 치려고 몸에 힘이 들어가면 일단 몸이 경직되면은 부드러운 스윙 그다음 내가 타이밍이나 이런 것들 포인트를 다 놓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집중하셔서 좀 차근차근 풀어 헤쳐 나가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이 강의에서 정말 중요한 세 가지가 있죠. 지금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 중 정리를 하자면 첫 번째 바로 상대의 장단점을 먼저 파악하자입니다. 첫 번째 상대의 장단점을 먼저 파악하자. 그렇죠. 이게 왜냐면 이 맨날 클럽에서 치시는 분들은 서로 장단점을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내가 여기를 줬을 때 어떻게 공이 날아올 건가를 벌써 분석하고 있거든요. 사람이 스스로가. 근데 시합 때 가면 이 장단점을 파악을 덜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빨리 파악하고 그죠? 그런 게 가장 중요하죠. 예, 예. 첫 번째죠. 네, 그게 첫 번째고. 자, 그리고 두 번째, 바로 키네틱 체인의 그 꼬임이 발생하면 안 됩니다. 그 말은 즉,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제 늘 공을 치실 때 센 공을 세게 치려고 근육을 많이 쓰다 보면 키네틱 체인이 꼬이는 순간부터 좀 전에 우리 대리몽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근육이 풀리는 데까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 네, 오래 걸리죠. 네. 네, 맞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뭐였죠? 뭐였나요? 세 번째, 세 번째는 좀 더 안정적인 샷 선택. 맞아요. 네, 이게 뭐냐면, 안정적인 샷 선택이 뭐냐면, 내가 이 공을 단번에 끊으려고 하지 말고, 조금 더 좋은 찬스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샷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찬스볼을, 예를 들어 스매싱이 찬스볼 떴다. 그러면 이거 그냥 한 방에 뻑 쳐서 포인트를 알려가지 말고 조금 더 내가 상대방이 받더라도 조금 더 안정적인, 왜? 또 여기서 무리한 샷을 하다가 또 키네틱 체인이 꼬이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몸의 리듬이라는 게 한 번 꼬이면 포인트에서 꼬였다. 그러면 다른 것도 다 이 리듬이 잘 맞아 들어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끊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는 끊으면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뭔가 내가 조금 더 애매한 공, 그죠? 뭐 오펜스로도 되고 디펜스로도 처리할 수 있는 공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그다음 찬스를 위한 샷 선택을 하시는 게 시합할 때 그런 이런 기복이 없는 플레이를 할 수 있는 거죠. 맞아요. 자 그러면 지금 방금 이 세 가지를 알려드렸던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못된 방법과 올바른 방법에 대한 직접 저희가 시범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첫 번째 상대방의 장단점을 파악하라. 예. 여기서 우리 이제 시합 들어가서 몸 풀 때부터 장단점 파악, 그 다음에 그 전에 시합 전에 상대방의 정보 미리 앞선 게임을 하고 있는 상대방을 게임하는 걸 좀 보면서 장단점을 파악하고 우리가 워밍업에 들어가서 한 번 더 파악하는 첫 번째 장단점을 파악하시고 두 번째는 안정 그 키네틱 체인의 꼬임을 최대한 방지하는 좀 부드러운 샷을 계속 치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시합에서 승패가 걸렸을 때에 좀 더 안정적인 샷 선택을 어떻게 하는지 제가 레드몽키님과 요 또 크로스 반코트를 상대로 어떻게 안정적인 샷을 구사하면서 운영을 하실 것인가. 근데 이 운영 이것도 또 저의 첫 번째 강의를 보면 어느 정도 이 안정적인 샷 선택을 어떻게 하는 건지가 좀 나와 있죠.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근데 요 상황을 제가 대입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레드몽키님이 발리를 하고 제가 스트로크를 치는 상황에서 어떤 안정적인 샷 선택을 할 건지 상황을 만들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내가 잘, 형 최선을 다해서 받으면 된다. 내가 알잖아. 다시 합니다. 자 여기서 랠리를 하다가 자 예를 들어 앵글이 들어가죠. 그러면 찬스볼 떴을 때 이런 공 이렇게 이런 선택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여기서 내가 앵글이 들어갔을 때 벌써 여기 대한 찬스볼이 온다. 자 이런 찬스볼 정말 내가 유리한 상황이죠. 한 확률적으로 한 80% 내가 이겼다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에 이런 바로 찬스볼에 대한 이 공을 바로 결정을 지으려고 하지 말고 그죠? 이렇게 되면 이제 키네틱이 꼬이는
현상과 더불어 자신감이 추락하게 되죠. 예. 네. 다음에 다시 저 하 다시 하 됐어 하 어 됐어 어 하나 주고 저 랠리 더 갑니다. 다시 자 여기서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요즘에 제가 다시 제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자 여러분 제가 왜 이럴까요? 제 하 저 하 저 하 하 하 이런 선택을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보세요. 연습이지만 저 벌써 제 멘탈이 무너졌어요. 아, 제, 아, 제, 아, 제, 아, 제, 아, 자, 아, 제, 아, 제, 아, 자, 아, 제, 아. 아, 예, 아, 아, 가만, 이런 샷 선택을 하시네. 여기서 앵글이 들어가고 내가 찬스볼을 왔을 때 이 센터로 너무 무리하지 않는 샷을 보내도 어차피 상대방은 저기 끝에서 다시 돌아와서 이런 무너진 자세로 좋은 샷이 안 나오거든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내가 이 조금 더 안정적인 샷 선택과 더불어 저기서 무너진 자세에서 넘어와 봐야, 그죠? 나한테는 더욱더 좋은 찬스이기 때문에, 그러면 나의 키네틱 체인이 꼬이는 현상도 없고, 나의 자신감이 추락하는 경우도 없죠. 예, 이런 것을 시합 때는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 한 번에 잘못된 샷 선택으로 키네틱 체인이 꼬이면서 나의 자신감이 추락하면서 멘탈 붕괴가 오는 거거든요. 이렇게 시합에서 중요한 건 나의 멘탈, 그죠? 나의 멘탈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샷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찬스, 더 나은 찬스, 그죠? 그런 선택을 하시면 나의 멘탈과 그 다음에 나의 키네틱 체인, 그죠? 그 다음에 승리까지 다 챙길 수 있을 겁니다. 자. 잘 보셨습니까? 네. 오늘의 강의 또한 여러분들이 기대하신 만큼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세 번째 강의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 있죠. 정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데디몬키님 뭐죠? 이 마지막 세 번째 지금 오늘 이 강의의 내용이 뭐 그 이제 저 시합 때 실력 발휘가 안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게 앞에 제가 첫 번째 강의 내용과 그 다음에 운영과 기술 이게 전부 다 연결. 네, 연결이 되고. 그렇죠. 뭐 하나를 놓치면 또 다 문제가 생기죠. 네, 여러 가지 필요 요소 중에 한두 가지가 또 생략이 되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게 세 번째 우리 오늘 마지막 날 촬영한 이 강의가 그 앞에 강의에 전부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다 숙지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나올 것들도 나 뒤로 가서 나올 것들도 전부 다 이렇게 이어지는 그런 강의가 될 거고 테니스가 이런 뭐 필요한 요소가 몇 가지가 있다고 치면 그게 한 가지만 빠져도 덜그덕대고 예, 항상 뭐 어디 불안하고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뭐 되도록이면 모든 강의를 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데디몬키님 이번에 그 처음으로 그런 시청자분들에 대한 그런 댓글 이벤트로 신청 레슨 한번 받고 저희가 한번 촬영을 해봤는데 뭐 좀 느낌이 좀 어땠습니까? 느낌은 뭐 제가 늘 뭐 이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 오프라인 저희 수강생들한테 가르치는 거기 때문에 항상 뭐 테니스라는 종목 안에서 이런 문제점은 어디나 똑같습니다. 예, 뭐 다들 겪는 어려움, 문제, 뭐
기술적인 거, 멘탈적인 거, 운영이면 다 똑같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확실한 정말 팩트를 이렇게 전달해 드릴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맞아요. 요즘 최근에 참 우리 데드몽키님이랑 저랑 요즘 촬영한다고 사실 너무 재밌는 일도 많아요. 물론 늦게까지 이렇게 촬영을 하지만 하면서 또 뭐 이런 얼마 전에 보신 영상처럼 그 데드몽키님 그 실수하는 거 보셨잖아요. 그리고 막 아악 하는 그런 걸 보면서 참 웃기도 하고 또 그런 걸 보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면서 또 웃으실 걸 생각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저 이번에 이렇게 그 신청 레슨은 이렇게 세 편으로 마무리를 하고요. 끝나는 게 아니죠. 또 뭐 계속 있습니다. 우리 데리몽키님이 그 강의가 막 계속 있는 것처럼 몽키 테니스 자체의 이벤트랑 여러 가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중에 이제 바로 다음 단계가 바로 좋아요 이벤트입니다. 좋아요 이벤트. 지금 우리 데디몽키님 지금 좋아요 지금 500개 넘게 찍었죠? 그 500개는 안 된 것 같습니다. 키넥티 체인? 네. 오, 400, 500개? 400몇 개 된 것 같아요. 매일 그 뷰를 항상? 요즘에 너무 힘들어서 휴대폰을 좀 따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눈알이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좋아요 이벤트를 하려고 하는데요. 1000개 한번 도전해보죠. 좋아요 1000개. 되겠습니까? 실현 가능한 걸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데디몽키님의 강의 정도면 천 개 충분하죠. 네, 1000개 충분합니다. 아니 근데 아직 저 지금 1000개 받으면은 제가 나중에 올릴 거는 한 5000개 더 받을 수 있겠어요. 그러면 500개로 한번 해볼까요? 일단 약하게. 지금 500개 정도 되죠? 네, 600개. 지금 그러니까 그게 일주일 만이니까. 네. 네, 일주일 만에 거의 뭐 5,600개니까. 되겠네요. 1000개 하죠. 1000개 정도는 네. 그래도 돼야 저희가 뭐 그죠 좀 풀죠. 네, 그죠. 네, 네, 네. 그럼 좋습니다. 좋아요 이벤트 1000개 돌파 시에 저희가 지금 그 이벤트들이 앞에 여러분들 이벤트 그 참여하는 거 다 보셨죠. 이번 영풍 이벤트는 저희 그 몽키 테니스 단톡방에 초대가 되신 분들 한해서 그 용품들이 지급되고요. 앞으로 모든 이벤트는 저희 단톡방에 초대된 분들 대상으로만 이벤트를 진행할 계획이고 그 좋아요 1000개로 갑시다. 1000개. 1000개를 했을 때는 라켓을 저희가 한번 그 당첨자에게는 라켓 선물을 한번 해드리죠. 좋습니다. 라켓. 최신형 라켓. 여러분 그 당첨되시는 분들은 원하시는 라켓을 저희가 선물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또 우리 데디몽키님이랑 좀 즐거운 촬영 시간을 보냈고요. 늘 우리 테니스를 사랑하시는 대한민국 모든 전국 전 세계에 계시는 우리 한국의 이민자분들까지도 그분들을 위해서 저희는 항상 노력하고 연구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